토론 글로벌 BMW 본부가 4월 21일 더 베스트 어워즈 2016을 진행했습니다. 시상식은 BMW, AS, 미니, B&O 공통 부문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. 각 부문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과 최우수 지점, 최우수 CS 지점 등을 선정해 총 7개 지점, 39명이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. 특히 BMW 부문 강남 지점 구승혜 부장과 미니 부문 삼성 지점 김문희 대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해 2015년도 판매왕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특별히 수입차 단일 브랜드 판매 딜러 중 최초로 입사 후 BMW 누적 판매 2,000대를 돌파한 BMW 부문 부산 지점 김정환 부장이 BMW 2,000대 판매상을 수상해 명실공히 그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.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,000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뭐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아레나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금의 성과를 이뤄낸 코오롱 글로벌 BMW 본부.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2016년도에도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.